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140선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670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응원을 했었던 지수대인데요. 일단 유지하면서 동시호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 시간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두 연구원님 인사드리도록 하죠. 최재원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영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끔씩 오시는데 오시면 굉장히 이 코너, 이 프로그램 들어오자마자 같이 하고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자, 최재원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전해진 데 힘을 입어서 이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상승폭이 좀 컸던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고, 이제 그에 따라 강 보합권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 장 초반에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보합권으로 출발했던 중국 증시가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에 금리를 이제 기존 3.3%에서 3.25%로 인하한다고 발표하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는 중국의 시중은행들의 이제 대출 금리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만큼 이번 결정을 이제 시중 금융기관들이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다라는 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고, 이러한 데 힘입어서 국내 증시 역시 재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이제 강세폭을 좀더 확대한 모습입니다. 네. 결국 그러면 금융시장과 뭐라 그럴까,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시장을 좋아지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네, 그 외에 좀 오늘 발표가 됐던 그 해외 중앙은행의 좀 소식으로 이제 호주 중앙은행의 그 통화정책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호주 중앙은행은 이제 기준금리를 현행 0.75% 수준으로 이제 동결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이제 올해 들어서 6월, 7월 그리고 10월까지 총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호주로서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통화정책 결정에서는 이제 그 호주 중앙은행은 앞서 했던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더 살펴본 이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필립 로우 그 RBA 총재는 이제 좀 관련한 그 거시경제적 커멘트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기술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제 국제 무역 흐름 그리고 국제 좀 투자 부분에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좀 실업률이 낮고 임금 성장세가 좀 개선되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동향과 호주의 경제 잉여 능력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들을 좀 살펴봤을 때 당분간은 좀 장기에 걸쳐서 저금리 기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음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나온 얘기를 여기저기서 받아서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관련돼서 내용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얘기도, 분쟁? 그러니까 협상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앙은행 쪽이나 유동성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데, 여기에 미국 증시는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자꾸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차익 매물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 미국도 그러는데요. 미국도 그런가요? 반도체는 좋던데, 그쪽은. 반도체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다른 이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더 치고 올라가는 힘은 여전만치는 일단 않네요. 예. 올해 한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작년 12월 달 미국 증시가 9에서 한10% 정도 폭락을 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시장은 배당락을 제외해버리면 그냥 약보합. 우리는 견적이 버텼죠. 그쵸. 그때 참 희한하게 잘 버텼다고 그쵸.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MSCI 미국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미국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위안화 약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 네. 왔으니까. 근데 주가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 미 증시가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상해 종합이 거의 한 20% 올랐고, 네, 맞아요. 심천이 30% 폭등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닥은 빠졌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는 한 4% 올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이익 자체가 올해 7월 26일 날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으로 150조를 찍고 바닥을 찍고 횡보하다가 8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 증가하기 네, 시작하는데 물론 증가폭은 적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8월 15일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률 10% 올랐어요. 예. 미국 증시는 7% 올랐고요. 만만치 않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미증시.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때 이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완화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연초 들어서 연초 대비로 보면 미국 증시가 20% 올랐으니까 아 우리나라 소외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기본적인 거 주가는 기업 실적에 따라간다는 거. 그것만 놓고 보면 당연하게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작년 10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 자체가 214조 찍고 150조까지 빠졌으면 완전히 이거는 예.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네. 네, 그걸 감안을 해보면 별로 그렇게 뭐. 근데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뭐 서프라이즈율이 높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난 2분기, 1분기 때도 서프라이즈율이 75%, 76%였기 때문에 지금하고 같아요. 네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난 1분기, 2분기 때 마이너스 한 3%, 4%에 시작해서 그 감소폭이 이게 그 막 줄어가지고 마이너스 0.4% YOY로 근데 지금 마이너스 2.7%예요. 더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예. 줄어들긴 했지만 네. 1분기, 2분기보다는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4분기도 YOY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이게 미국 기업 이익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일부 투자 심리, 유동성에 의한 흐름에 의해서 일부 좀 올라가는 거는 있지만 뭐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미국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8월 15일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도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거의 다 거의 비슷하게 다운. 자, 그 말은 네.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가 0.5% 올랐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저께 1.4% 올랐죠. 그렇죠. 네. 자, 그 주말에 나타났던 현상을 가지고 같이 반응을 하는데 우리나라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여기서 만약에 밀려버리면 네. 못 올라가겠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같이 움직였으니까 또 같이 흐름 나오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 좀 있고요. 저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별로 미국 증시도 어저께 올라서 슬슬슬슬 흘러내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 상승분 반납은 좀 적었지만 그래도 좀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장 초반에 네.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부터 치고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중국 증시도 네. 보합권 움직이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랬는데 인민은행이 그 금리나 와 같은 효과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이때 왜 올랐냐면 시진핑 발언 때문에. 아, 그 임포트 전시회가 하나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무역 박람회 이제 기조 연설을 네. 하면서 무역 뭐 금융 개방 뭐 전체적으로 개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지금 현재 뭐 1단계 합의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좀 더 논의가 되고 있고 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금융 서비스 개방이라든지 네, 네. 여러 가지 개방 정책들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좀 더 치고 올라갑니다. 이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상승이 지속될 것인가 그 흐름은 우리나라 기업 이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과거처럼
확확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별로 그렇게 딱히 근데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이제 4분기에 또 약간 주춤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반도체 쪽에서 물론 2020년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서 좀 이것저것 살펴보는 시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저희 하우스는 2020년 내년도 시장은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게 올해 연말 같은 경우 연말 쇼핑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기업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들로 인해서 연말 랠리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이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까라고 봤을 때는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 그다음에 내년도 뭐 한 1, 2월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오늘처럼 뭐 저도 이제 오늘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시진핑 발언 좀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년도 3월 달에 민주당 코커스 대선 후보 지명이라든지 만약에 이제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연준이 또 금리 인하 또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트럼프도 관세 인하 관세를 좀 더 낮춰주는 그 다음에 시진핑이 오늘도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관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중국의 이제 내수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나와버리면 부양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에는 네. 내년도 경제 자체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내년도 IMF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글로벌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향 조정했거든요. 올해보다 더 낮고 크니까 말입니다. 그게 희한하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는 내년도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그 아직 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초점을 네. 맞추시고. 아, 지금으로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뭐 여러 가지 연준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BOE 통화정책회의 이런 아직은 호재성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밸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남아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잠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11월 딱 들어서면서 소비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이미 시장은 연말 랠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13포인트 이상의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뭐 한 2,143포인트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672선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3.8포인트의 상승세로 양대 지수 모두 마감 무렵으로 갈수록 조금 더 호가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